저 용납 못하겠더라고. 청약제도 관련해서는 청와대를 옮기는 게 아니다. 공천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시당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세종의사당 국회법이 통과되기까지 수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충청권,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 된 지가 이제 1년하고도 이제 8개월 차인데, 참 다행스럽게도 1년 8개월 사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해 하고요. 좀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도민들 하고 개인으로 따지면 저 1번은 박병석 의장님을 꼽고 싶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병석 의장님 뭐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사무처에서 왔어요. 의장님께서 굉장히 의지가 높으셨거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신 분. 전 초선이기 때문에 막중한 어떤 무게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사무처장을 보내서 아무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돈 지금 가지고 있는 20억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14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관한테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이제 김현미 장관이었는데 흔쾌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통과가 된 건데 제일 어려운 게 야당의 이제 반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님이 양당 원내 대표를 부르셔다가 서로 합의를 보게 하신 과정들. 그 합의 보는 과정에서 몇 차례 좀 언쟁도 있었고 파행도 있었고. 왜? 처음에 국힘에서 국회 분원 얘기만 나왔었어요.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준다까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 용납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이제 한 명도 없으면 제 눈치만 보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아, 또 절대 안 된다. 또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도 절대 안 된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와주신 거지, 이제.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운영소위 국회의원이 다섯 분인데. 그래서 파행이 됐다가 또 며칠 이후에 또 다시 열자고 해서 합의를 본 게, 이제 최종적으로 본 게,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가로 열고 이하 국회 세종의사당이라 한다 가로 닫고 를 둔다. 이게 이제 서로 여야가 합의를 본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뭐 크게 성과가 있었다면 한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제 1호 법안인데, 제가 세종시법, 세종시하고 교육청에 3년 동안 1년에 900억, 한 1000억 가까이, 그러면 3년이면 3000억이잖아요. 그걸 받게 됐어요. 그게 통과돼가지고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원래 처음에는 10년을 생각하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3년 동안만. 두 번째는 제가 국토교통이 있으면서 10년을 기다렸던 사업인데 광역철도망. 제가 국토에 있으면서 제가 추구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인데, 국가균형발전도 이제 메가시티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게 이제 교통망이거든. 그게 도로가 됐든 철도망이 됐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광역철도망이에요. 물론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 4개 정치권들이 똘똘 뭉쳐서 협업을 했죠.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거죠. 반성역에서 종무천사역, 조치원역, 오송역, 여기에서 청주 도심을 통과를 하든 어떤 청주 공항까지 가는 철도망이 이제 계획에 이제 반영된 거니까 재원만 잘 조달이 되면 예, 정말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인사당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네 번째 대통령 집무실 아니 통과는 안 됐습니다. 정진석 위원님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5명 공동발의를 받아가지고 발의를 해버리신 거야.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서 냈으니 우리가 미리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해찬 대표님이 제 지역구에 사시기 때문에 가끔 뭐 지역 현안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대통령 세종신부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공동발의 한 70여 분 받아놨고 뭐 정진석 의원님도 뭐 이렇게 내셔서 아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 정도 사안이면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명분이 있고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당의 의지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의원총회에서 그게 또 안건이 상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그랬더니 몇 분은 반대를 하셔. 그게 어디냐? 서울뿐인 거야. 근데 제가 그 이해를 시켰어요. 뭐냐면 청와대를 옮기는 게 아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수도를 옮기는 건데 그냥 대통령께서 세종에 오셨을 때 집무할 공간이 필요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두려고 하는 거다. 청와대 옮기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착각을 하셨던 거죠. 이게 말이 잘못되면 서울 시민들은 또 청와대 옮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 그게 아닙니다. 청와대는 그대로 있고 대통령께서 오시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69명이 자동 공동 발의가 됩니다.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이자 현재 우리 저희 당 상임 고문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읍면 지역에 신규택지 13,000호 지정된 거 1만 호 주택 확보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국토부에서 연기면에 또 조치원에 신규택지를 지정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조치원 지역이 그동안에 인구가 4만 5천원에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저게 이제 완공이 되면 7,000세대니까 한 가구당 만 3인 정도 평균 잡아서 하면 2만 1,000명에서 2만 5,00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면 국가산단까지 포함해서 거의 3,000호가 이제 예정은 돼 있어요. 예정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치원 지역에 한 10만 인구는 되지 않겠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향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 외지인 비율이 36%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여기 거주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투기 소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투기 소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당해 지역에서 전세 사시거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좀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자. 물론 늘어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국토위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죠. 지금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5대5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다 분양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서 제가 제안한 게 7대3이었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건설청에서는 지금 6대4를 자꾸 고집을 하고 있고 저는 7대3을 고집하고 있고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명절 직후에 최종 합의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 당해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대 3까지 제한을 해놓은 상황이고, 근데 3이라는 걸 유지는 해야 돼요. 왜? 세종시 탄생 배경이 있잖아요.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으로 탄생한 도시인데, 이걸 없애버리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이제 투기소를 없앨 거냐. 실거주 의무 기간을 좀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주택법 등등 해서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출범 10주년을 맞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지금 단계가 자족기능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MB정부 시절에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한 2, 3년 늦어져가지고 좀 효과가 좀 없는 상황인데, 정주 여건은 사실은 이제 계획이 잘 서 있고 재원만 있으면 사실 진행되는 건 별 무리가 없어요. 건설청, LH, 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자족기능 문제는 결국은 여기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는 이제 거주기능만 있고 대전이나 아침에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렇게 출근을 하시잖아요. 퇴근하시고 잠만 자러 오시는 거죠. 이쪽에는 그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1년, 2년 안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시당에서 나름 좀 고민을 좀 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좀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게 출범 10년 차인데 앞으로 10년의 역사를 어떻게 쓸 거냐. 물론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이라든가 기후위기, 저성장, 양극화, 불공정, 불평등, 부동산 문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어떻게 역사를 써나갈 거냐. 당장 내가 아닌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세종시 역사 특히, 이제 국회의사당도 내려오지요. 이제 현실화 됐으니까 이제 법이 통과되고 하면 이제 뭐 설계 들어가고 할 텐데, 그 역사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할 때다.